자, 쌤, 2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자체의 종류, 서울특별시. 다음, 우리가 보통 지자체의 종류는 어떻게 나옵니까? 특히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 이것 좀 봐야 되겠어요. 보통 자치단체하고, 지금 보통 자치단체 우리가 곧볼 일반적인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특별자치단체, 이거 자,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특별 지방자치단체. 보통 지방자치단체. 지방. 여기는 반드시 뭐하고 비교해야 되겠어요? 특별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 지방 행정기관, 그쵸? 특별지방행정기관, 그쵸? 여기하고 꼭 구별해야 돼. 이거 구별 안 하면 큰일 나요, 시험장에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뜨거운 감자, 지방자치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거기에 이 특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꼭, 어떤 것과 구별해라 그랬어요? 특별 지방행정기관하고 꼭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보면, 이것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곧 뒤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17개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233개의 뭐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보통 지방자치단체고,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였어요. 뭐, 이런 데가 있다 합시다, 이런 데가. 그런데, 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A 지방자치, B, C, D, 그 다음, 뭐, E,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끼리 뭘 한단 말이야?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정한 분야에서, 이를테면 경찰, 아니 뭐 경찰을 안 만들어 소방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모든 여기 단체에서는 소방에 관계된 건 여기에 맡기는 거지. 특별 지방자치단체. 다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 경기도 인접 있는데 보면, 안양도 있고, 뭐 군포도 있고, 의왕도 있고, 과천도 있고, 뭐 이런 데 있다 합시다. 뭐 안산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될수 있으면 어떤 거? 소방 같은 경우는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소방은 따로 특별 지방 자치단체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면 이 자치단체를 특별 지방 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합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 수요 같은 경우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 우리 표 한번 봐 봐. 특별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강조해 놨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곧 하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부터 237페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상 특정한 목적으로 소방이라는 특정한 목적 있죠. 특정한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공단체로서 담당하는 구역과 기능이 한정적이죠. 즉 구역도 한정적이면서 기능도 소방업으로 한정돼 있죠. 이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상하수도, 하천관리, 소방,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립되기도 한다. 3번 특별지방자치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며 기업 또는 시민단체와는 달리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을 지닌다. 정부기관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준의 뭘 지닌다고요? 자치권입니다. 자, 그러나 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필수 존재이고 통치기구 성격을 지닌 데 반해 특별지방자치는 일종의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조직으로서 공공조직의 제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이쪽에 있는데. 2013년도 우리나라도 수도권 교통본부가 설립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통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걸 이제 특별 지방 자치단체로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9번 보니까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별지방자치제 관련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제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지방행정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 꼭 봐두시기 바라고. 자, 11도 거기 나와 있죠. 11. 최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법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됐다. 이게 2020, 그래서 올해부터 시험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험 나오기. 올해 당분간은 이건 꼭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내년에 나올 겁니다.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설치 목적. 그 다음,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법인으로 설립한다. 설립 절차는 규약을 만들고 구성, 그럼 여기 규약을 만들었어요, 여기. 그 다음 여기 구성, 아까 과천, 군포, 여기 다 있죠? 여기에 뭘 거쳐야 돼?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누가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구역과 사무처리. 의회 봐봐. 여기도 당연히,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소방 특별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합시다. 뭐, 경기도 남부, 남부 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남부 소방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의회도 있어, 의회. 그 의회는 여기 아까 과천, 군포 여기 의회들이 있죠. 여기 의원들로 일부 의원들이 와서 여기서 만들어. 그렇죠? 그다음 단체장은 여기 이제 의원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의회에서. 여기서 선발한단 말이야, 단체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성원들이 주민이 아니야. 여기는 구성원들이 뭐겠어? 자치단체야. 다시. 자, 경기 남부 소방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뭐겠어? 군포시 구성원들은 군포시 주민들이죠. 근데 여기 방금 소방 여기 특별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뭐야? 군포시, 그다음 안양시, 뭐 의왕시 이런 데죠. 그래서 자, 뭐 재정 권한도 있습니다. 단체장. 장점은 당연히
광역행정 문제를 처리하기 쉽죠. 경제성과 혼란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단점. 일단 복잡하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쩔 때는 조정이 어렵고 책임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입니다. 거기 비교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자, 여기, 군포시, 의왕시 이런 데는 어떻게 보통 설치는 법률로 돼 있죠. 그런데 특별 지방자치단체, 경기 남부 소방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죠. 구성원은 봐봐. 구성원은 구역 내의 주민이죠. 그런데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고, 구역도 관할 구역 전체,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전부 또 전부나 일부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는 구역 내 종합적 사무, 규약에서 정하는 사무만. 자, 당연히 여기 사무는 어떤 것만 할 수 있어? 소방. 입법, 조례, 규칙, 재정권. 지금 여기 봐봐. 특별 지방자치단체도 다 조례, 규칙, 재정권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에서 지방세 부과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채. 이런 지방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분담금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비해서 여기 의회는 어떻다고 그랬어? 여기 의회는 주민이 간접 대표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단체장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의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고 그랬죠. 직원은 둘 다 공무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이거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꼭 봐두시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 이제 방금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내년 모의고사 볼 때 꼭 한번 여러분 내보겠습니다. 대안한 것으로. 그런 게 있다는 정도는 지금 머리에 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려고 그래.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쵸? 우리나라는 몇 계층입니까? 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2계층이야. 2계층.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는 2계층이다. 그쵸? 자, 알다시피 어떤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광역자치단체는 거기 보니까 특별광역시,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종시. 도는 여러분 도가 있죠. 경기도, 뭐 충청도, 그렇죠? 충청북도, 충청남도.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도. 자, 자치계층 보니까, 자, 여기 봅시다. 특별하고 광역시는 기초자치 뭘로 연결돼 있어? 자치구하고 군이죠. 특별시나 광역시에 시가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자치시하고 자치구만 있는 거죠. 특별이나 광역시에는. 시가 아니라, 미안해. 자치구하고 군. 이것만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박스 속만 생각하십시오. 특별자치시하고 자치구는 뭐가 있다?
자치 구하고 군이 있습니다. 이제 의심을 의심하기 시작해. 아니 광역시에 무슨 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천에도 인천 광역시 옹진군 있어 없어? 강화군 있어 없어? 부산시는 기장군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 기장군입니다. 울산은 울산 광역시 울주군입니다. 대구 광역시는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군이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그런데 시는 없어요. 광역시에 시 있는 거 못 봤죠? 그쵸? 그 다음, 자, 특별자치도는, 여기 이제 좀 봐봐요. 특별자치도는, 자치시, 미안해.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세종시죠.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 밑에 하위 자치구가 없습니다. 기초자치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종시는 광역자치구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그러면 이건 바로 뭡니까? 자, 이 계층으로 돼 있습니까?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로 돼 있죠. 하나밖에 없죠. 층위가. 지금 행정구 보지 말고 자치구만 봅시다. 자치. 그 다음 도에는 뭐가 있어요? 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구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시군이 있죠. 시군. 그래서 도에는 시군으로 주로 있죠. 기초가 뭐 50만 이상씩 그거 빼고 그냥 시군이 있죠. 시군이 있습니다. 자체로는. 그래서 도에는 당연히 시군이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광역, 기초. 자, 도에는 뭐가 있어?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여기가 뭐가요? 기초죠. 기초. 그 다음,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입니다. 여기도 뭐가 없어? 기초가 없죠? 와, 단층제구나. 그쵸? 거기서 오늘 그냥 시만 있네요, 시. 그쵸?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주시 있죠? 서귀포시 있죠? 여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무슨 시일까? 행정시. 자치시가 아니야. 그럼 행정시면 제주도, 뭡니까? 도지사가 임명해, 임명. 선출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는. 자, 특별시 광역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구가 있습니다. 군이 있고. 그 다음 특별자치시는 아무것도 없고 읍면동으로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종시는 무슨 구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보다 세종시 무슨 읍, 진천읍, 무슨 진천 아니 무슨 읍, 그냥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무슨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종시 사시는 분 있어요? 무슨 읍, 무슨 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니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다음 도에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도에는 우리가 성남시 한번 볼까요? 성남시. 그렇죠? 성남시 분당구 우리가 성남시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당연히 기초지. 경기도가 있잖아. 경기도가 있으니까 성남시는 기초지. 그렇죠? 그러면 분당구는 행정구입니다. 행정구. 그래서 분당구는 누가 임명해요? 성남시장이 임명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뭡니까?
포항시 북구도 마찬가지야. 포항시 같은 경우도 북구 같은 경우는 행정구야, 행정구. 그러니까 분당구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나서 이 분당구청장 선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지구에도 수지구청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를 무슨 구라 그래? 행정구.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시로 돼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 제주시나 서귀포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구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경기도라든가 포항 이런 데 있는데, 그렇죠? 특히 성남시, 또 용인시, 뭐 수지구 이런 데 있죠. 아, 용인시 맞죠? 용인시 수정구인가? 아예 몰라. 그래. 어쨌든 거기 용인시장 있는데 거기 구는 구청장 없습니다.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분당 굉장히 크잖아 우리 분당구. 근데 없어요. 행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치구는 보통 2계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2계층이나 단층제로 되어 있다. 그렇죠? 대부분 2계층이고 단층제로 되어 있는 건 세종시하고 그렇죠. 제주도. 세종시와 제주도. 특히 자 봅시다. 제주도는 기초자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주시는 행정시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예 뭐가 없습니까? 기초자치가 없습니다. 바로 읍면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단층제가 좋은지 다층제가 좋은지 그 장단점이 있죠. 자, 간단히 보시면 돼. 단층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고 행정의 대응성과 고객지향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의 책임이 어쨌든 단층제는 240페이지입니다. 단층제는 행정의 책임이 명확하겠죠. 그 다음 다층제는 아무래도 뭐가 있으니까 다층이 있으니까 광역행정수요의 대응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협력도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겠고, 그쵸? 지방분권 촉진과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딱 느낌이 또 다층제는 비용이 많이 들겠어, 안 들겠어? 비용이 많이 들죠. 그쵸? 그 다음, 또는 주민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죠. 올라가면 층이 많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층이 단층보다는. 그 다음,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그 다음, 241페이지 보시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우리나라,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 특별자치시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종시.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자 특별자치시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군구를 두지 않도록 법에 세종시 특별법에 명시해놨습니다. 원래는 둘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강원도하고 전북이 이제 특별자치도로 바꿔졌어요. 특별자치도. 거기서는 또 둘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그 다음,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최초로 특별자치가 도가 됐다고 그랬죠. 단, 거기 보니까 기초자치 종류는 없고, 단 행정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 광역시, 그쵸? 그 다음, 우리나라 도가 있고,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죠. 시군구. 시는 5만 이상,
군은 도우 관할구역 내 농촌 지역에, 자치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등 대도시 구역 내의 기초단체임으로써 도하려는 자치구가 없다. 도하려는 자치구가 없죠. 도에는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도에는 자치구가 없으니까 경기도는 성남시가 있다 하더라도 분당군은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받고. 그 다음 243페이지. 각국의 계층 구조는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249페이지. 자, 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원리. 구역 설정 원리. 거기 원리 있는데 재미 안 나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거기 244페이지 이거 하나만 좀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구역 변경, 패치 분합. 일단은 원칙은 법률입니다. 자, 명칭이나 구역 변경이나 패치 분합할 때, 자, 그때는 어떤가 한다? 법률해야 되고, 지방의 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자, 봐봐요. 우리 1995년도인가? 춘천시하고 춘천군을 통합해서 춘천시로 만들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혹시 여기 고향이 경남인 사람 있어요?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에서 100만 이상의 창원시를 만들었죠. 원래 창원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야. 그냥 마산, 창원, 진해까지 다 합쳐버리니까 100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패치 분합했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쉽게 말해서, 이 마산이나 진해를 패치했죠. 그걸 통합했죠. 그럼 패치 분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할 때는 모두 다 뭐 한다고? 법률이 원칙, 법률이. 청원하고 청주하고도 통합한 거 알죠? 청원, 청주. 그래서 청주시로 통합했어요. 그런 것들 말해. 그런 거 할 때 244페이지 다시 봅시다. 거기 명칭, 변경, 구역 변경, 배치 분합 다 무엇에 해야 돼? 법률에 입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지방의 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겠죠? 주민투표를 안 거치고 지방의 의견으로만 통합된 데가 청주야, 청주. 근데 이제 경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관할구역이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경계를 변경했다.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냥 대통령료로 할 수 있겠고, 한자 명칭 변경.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건 뭘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무조건 조례로 한다. 이러면 되겠죠. 행정구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 조례로 한다. 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애울 거니까 지금 많이 알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만약 이건 나중에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시험 보기 전에 좀 익히면 되고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 나온 것 중에서는 이 지방자치에 관한 7급 시험 보는 문제에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번에 OX가 아니라 뭐 특강할 때는 실제로 9급에 나온 것들로만 좀 쫙 해서 모아서 최근 것부터 해서 문제 풀이 좀 해볼 생각입니다. 한 2주 정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니까 한 2주만 더 있으면 지방 이제 끝나고 나머지 2주 정도에 보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조금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 245페이지. 기관 통합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관 통합형은 자, 여기 이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먼저 뭘 뽑습니까? 의원들을 뽑아요. 의원들을 뽑으면 이 의원들이 뭘 구성하겠어? 의회를 구성하겠죠. 그렇죠? 의회를 구성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면 의견 심의 의결 기관이니까 집행 기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 이 의회를 구성하는 이 의원들을 먼저 뽑으니까 의원들 중에서 선출에 의해서 뭐가 여기 자기들끼리 선발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뭘로 뭐 단체장도 시키고 여기 뭐 교통국장 뭐 무슨 국장 이런 국장들 있죠? 그런 국장들도 여기서 가서 해요. 자기들이. 자, 봐봐. 일본 한번 봐봐. 일본. 일본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일본 내각은 보니까 자민련이 선거에 있어 이기면 자민련의 거의 대표가 수상하고 자민련의 무슨 여기서 와서 뭐 관방상하고 문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여기서 다 와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 통합형은 그렇게 해. 여기 그러니까 의결기관 심의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은 다 통합돼 있죠. 그러니까 기관이 통합돼 있다 그래서 기관 통합형이라고 그래. 그럼 위원회형은 뭡니까? 이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 것처럼 영국 의회형하고 미국의 위원회형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의회 의원들 중에 일부만 여기 나갔잖아요. 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보통은 소규모 의회에서 하는데 전부가 다 나가세요. 집행기관을. 그럼 이래서 20명 뽑아놨다 그러면 여기에 5명이 나가서 하고 뭐 여기 막 20개가 있다. 그럼 다 가서 뭐 한다면 국장들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 여기 있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을 뭐라 그래? 기관 통합형이라 그래. 이해 됐어요? 그럼 기관 통합형 하면 장점이 뭘까 쎄? 일단 지방행정의 권한 책임이 의결과인 지방의회에 집중되므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그러겠죠? 누가 뽑았으니까? 주민이 뽑아서 일단 거기서 했으니까. 그 다음 의결 집행기관과 대립 갈등이 적겠죠? 자기들끼리 뭐가 하고 있으니까? 의결이나 집행기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의결과 집행기관이 단일에 따른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소규모 규제자치단체의 채택이 용이하겠죠. 단점 뭐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전부 다 자기들끼리니까 견제 안 이루어지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견제가 돼야 되는데, 견제가 될 리가 없잖아. 그 다음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에는, 이들이, 지들이 다 하니까 분업화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 다음 단일한 지도자 없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이 약화될 수 있겠고 지방행정의 정치력 영향력이 좌우돼 사실은 이 정당원이다 그러면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게 좌우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실국관 조정곤란에 따른 할거지 당연히 할거지 나타날 거고 근데 기관 대립형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쌤. 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하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가 전혀 달리 뽑았어요. 집행기관 대표도 누가 뽑고 주민이 뽑고 여기서 관여를 못해요. 이렇게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행기관 안 한단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인천시장하고 인천시의회하고 전혀 뭐하단 말이에요. 선출 자체를 달리 해놓죠. 그러니까 둘이 견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서로 견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장점으로는. 그다음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어. 아무래도 집행기관에 있어서 잡아봐요. 여기 국장, 무슨 국장, 여기 다 전문성 갖춘 사람이겠죠? 아까는 의회에서 와서 국장하고 있었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도시국장 같은 경우 도시에
한 20년간 도시국장, 도시에 관련된 사람만 하는 사람이 도시국장 하는 거하고 이제 의회 의원을 뽑혀서 와서 하는 거하고 전혀 전문성이 다르겠죠. 그 다음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을 가져오고 할거저 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효율적이긴 하죠.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 대립 갈등을 하게 되면 지방하고 의회하고 대립 갈등하면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자, 거기까지만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입니까? 조원아 씨한테 조합은 잠시 놔두고,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이거,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 어떤 구조든지 지방 이 뭐 어떤 것만 여기 228페이지 한번 볼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점 거기 보면 228페이지 봤나요? 가 획기적인 국민주권 구현 이거 있죠. 거기 제일 밑에 봐봐.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 현행은 단체장 중심으로 해결화됐는데 주민투표를 거쳐서 기관 구성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기관 분리형, 아까 여기 기관 대립 분리형, 그다음 기관 통합형 등 가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만 거치면, 주민투표만 거치면 지금같이 인천시장, 인천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인천시의회에서 아까 같이 있죠. 위원회형이라든가 이 영국의 의회형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2000 이 개정 전의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별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현행 법적으로 보면 이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할 때 이건 틀리죠. 19번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누가 뭐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의 대표적 맞죠? 20번 19번 다시 한번 할까요?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21번은 뭐가 틀렸어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한 건 뭡니까? 기관 통합형입니까? 기관 대립형입니까? 대립형.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다고 그랬고. 23번 영국의 의회형에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안 하죠. 의회에서 선출하죠.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24번은 미국의 유원회형은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장이나 이런 걸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연회형은 우리가 이 기관 통합형의 특수한 형태죠. 대립형이 아니라. 25. 기관 통합형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맞죠? 기관 대립형이어야 돼. 뭐 한다 그랬어? 20년만 도시국장 했던 도시관 전공원사를 도시국장 할 수 있다 그랬죠? 통합형은 의회 의원이 와서 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자, 다음 31번. 지방자치계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맞죠? 32번. 지방자치계층에서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자치계층은 당연하겠죠? 지방자치계층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그랬죠?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34번은 지방자치계층은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맞죠? 그래서 33번은 X고 34번은 O인데 바꿔주셨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봐. 35번 문제. 재밌는 문제죠? 35번 문제. 자, 풀어봤죠? 거기 보면 먼저 A라는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주, 맞죠? 왜냐하면 둘 다 광역 자치단체니까, 그렇죠?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을 후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 의원과 제주도 의원으로 당선됐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향 있는 지역이군으로 고용받... 제주시는 행정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 의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 다음 뭐 후보로 나올 수도 없고 임명이죠, 임명. C. 분당구는 웬만한 시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 투표하려니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의 투표, 맞죠? 왜냐면 분당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구라고 그랬죠.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기장군 의원과 부산시 의원이 잘선, 기장군은 자치군 맞죠? 광역시에 속하는 자치군입니다. 이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이건 당연하죠. 맞죠. 다음 마지막 네 문제만 풀어봅시다. 65에서 68까지. 65.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기관 통합형에는 임기 동안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그러겠죠. 왜냐, 임기 동안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의회든 뭐든 집행기관 다 담당하고 있죠. 자, 그 다음, 66. 지방자치 기관 구성의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을, 맞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관 구성에서 기관 분리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맞고. 6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기관 분리형은 기관 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기관 대립형이 기관 통합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하고 지방 재정합니다. 지방 재정하고 아까 지방자치와 주민이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는 이 지방행정은 딱 세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다. 총론, 지방재정, 지방자치와 주민. 총론은 방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총론이 여러 가지를 그래서 다 담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걸 주로 담았다? 국가에서 어디로? 분권과 지방정부에. 이, 그 다음 어떤 거? 지방정부는 큰 데도 있고 저 근데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논해봤다. 대강 이건 나중에 지방자치는 이론이 없으니까 암기만 조금 잘하면 될 거예요. 이해할 건 크게 없고 그냥 우리나라 이건 왜 그래?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이계층을 했어요? 이거 왜 우리가 기관 대립형이에요? 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야 될 논리 필요는 없었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우리가 기관 통합형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법상으로 외우는 문제지.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